남자, 여자? 여자예요. 여자? 예. 근데 바위, 우리나라 큰 산철에 계시는데요. 바위 있고 물 많은 곳에 계세요. 그리고 선빵 스님이에요. 선빵은 선빵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선빵이 있다는 말이야. 선빵은 삼전. 이거 양팔동에다가, 이것도 신자진 수국에다가, 이것도 굉장한데, 경주, 금주, 이것도 수정목으로 해야 되는데, 천간에 보면은, 임신, 무신 전부 절벽이 있는 큰 산에 임수 있고, 큰 바위들 두개 있잖아. 네, 그런 절벽이 곳에 있는 큰 계세요. 산에 호수가 있고, 네. 큰 바위들이 어우러져 있잖아. 그 절이 있고. 인물도 괜찮으겠는데? 네, 인물 잘 생겼어요. 여자분인데 인물이 남자 같아요. 덩치도 커요. 요저저 양팔동도 되니까 키가 좀 세지. 제가 이 스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스님 속세에서 살고 결혼했으면 매 맞는 사주라고 스님 잘 되셨다 그랬어요. 네, 혹시 균열이 있을까? 균열 있어 보이는데? 조금 있고요. 천식. 아, 천식, 감기 천식은 무조건 있어. 왜냐면 연월에 전부 습이잖아. 네, 천식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그랬죠. 스님, 물질에 욕심 내지 마세요. 네, 그랬죠. 이봐, 무조건 연월에 습이면 감기 천식인데, 경금이 철분이 전부 신자진 수국이 전부 물이 철분이 다 빠져버리고, 이거 균열이야. 거의 균열이 좀 심하다고도 볼수 있다. 대운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수대운을 타면은 수대운 안 타잖아. 목대운을 타잖아. 뭐 그다음에 수대운 타나? 지금 지금 계유대운이에요. 대운. 네. 아, 경금이 그냥 아주 그나마 다행인데 계유 술대운도 괜찮았고, 이거 빈혈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 위장은 괜찮아요, 이수님? 위장? 네, 위장. 그것도 계속 관리하고 계세요. 저 임신 일주도 재성이 없잖아. 여기도 경신 일주도 재성이 없잖아요. 재성이 없어야 된다니까, 스님은. 돈을 받기면 스님 아니잖아. 하여튼, 돈 받기면 스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속인이야, 속인. 스님이 여자하고 돈을 받으면 속인이지. 고기는 먹을 수 있어. 술도 먹을 수 있어. 그거는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차원이 달라. 돈 밝힌 거다, 의자 밝힌 것은 차원이 달라. 아니, 스님이 무슨, 뭐, 하우스 가도 노루먹고 그게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그건 스님 아니지, 그건. 아, 고기 먹은 걸 인정한다니까. 고기도 먹어야 힘이 생겨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은 좀 차원이 돼. 선생님, 둘다 죄성이 없네, 공통적으로. 예. 여수님 이리시하나, 임신일주가 신금에서 경금이 투출됐잖아요. 그러면은 편인이 투출됐는데, 뭐 성격이 안 좋다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면? 애골수 고집이 세고, 애골수 고집이 세고, 이 신중에서 경금이 나갔죠. 뭐 첫개구리 뭐 성격이라든가 편인 도식을 했기 때문에 자식 갖기도 힘든 거야. 자식 갖기 힘들고,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세고, 자식 갖기 힘들고.
목이 있다 오더라도 수상 못 부려버리잖아요. 수상 못 오더라도. 네, 이스님은요, 외골수 고집이 무지 세고요. 당신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 주지 스님한테도 들이대요. 그러니까 외골수 고집 엄청 센 거예요, 편인. 근데 기도를 힘들어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어떻게 못해요? 수생목을 안 하는데, 일단은요, 임수일전들이, 일단은 이 수구를 차고 있잖아요. 어떤 일주든지, 수구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요, 앉은 자리가 엉덩이가 무거워요. 안 나가, 안 일어나요. 좀 중구를. 성격이 4차원스럽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4차원은 아닌데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부리를 보면 못 참아요. 어떤 일주든지 진토, 수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엉덩이가 무거워. 잘 움직이질 않아. 어느 정도냐면요, 이 스님께서 삼천일 지장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삼천일 지장 기도를 하는 중간에 절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랬는데 이천일 기도하고 삼천일째 기도 들어갈 때 팔이 부러져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가가지고 병원 신세를 좀 졌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이렇게 그냥 이어서 할것 같은데 그 3개월 빠진 거를 팔 다쳐서 그거, 팔 다쳐서 그 병원에 있었던 거다 빼고 다시 그 삼천일 들어갈 때 다시 시작하고 기도를 당신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기 힘든 사주야. 또 삶은 힘들어. 화가 없죠. 여자도 화가 없으면 삶이 힘듭니다. 여자들은 어떤 일주든지 간에 화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전부 음이 가요. 이게 전체가 뭐예요? 무토 하나 빼고는 음이잖아. 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 음이야, 참. 지지를 보니까 가정 중이죠. 음양이, 균형이 깨져 있죠. 그, 가정궁의 음양은 임묘진 사오미는 양이고, 신유 세자축 음인데 진 하나 있고 전부 일 양의 삼 음이잖아. 이거 역시 가정궁 조화가 깨졌어. 그래서 화도 없어. 결혼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자식 갖기도 힘들고, 편히 도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불구자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일지에서 추출한 편인의 결정적인 작용을 해버려요. 흥정적이잖아. 근데 어쩌면 격국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 격국에서는 종합격이잖아. 임수로 다 정했잖아요. 그렇죠? 무토 때문에 가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격국으로 보면 종격사주지. 종격사주는 뭔 특징? 금생수 수생목이 좋은 거예요. 금수목이야. 종격에서는. 항상 설계는 해줘야 되거든. 이제 격국에선 종격이지만은 우리 물상으로 봐서는 금수 쌍청에다 큰 절벽이 있는 큰 산에 호수가 있고 바위 크게 두개 있고 그런 데서 돌 닦는 모습이었다. 가정을 갖기는 어렵다. 음양의 균형이 다 깨져 있다. 이런 모습이. 편인 도시거니까 자식 갖기도 어렵다. 일단 이 경신일조에 대해서는 더 질문 없을까요? 경신일조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면은 지웁니다. 선생님, 예. 만약에 이그 경신일주 스님이 절에 계신다면 그 신좌진 식신으로 봤을 때다 신도 아닐까요? 맞아요. 신도가 많지. 앞으로 신도 많을 거예요. 이분이 조계종은 아니죠? 이 스님이 조계종은 아닌 데로 들어갔죠? 네, 조계종은 아닙니다. 스님들한테 식상은 신도예요. 신도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신 게 엄청 많지. 잘못 오다가 수다 금침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신금 때문에 금침 되나 안 되나 하는데,
그래도 근이 있어서 줏대는 있어. 금치인데 뭐 어떻게 됐어? 순두부 때문에 물에 빠져 죽잖아. 이렇게 순두부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봐. 일단 근은 살아 있어. 신자 좀 조국 빼고. 근데 그리고 그게 선생님, 경금이 있으면 목탁 잘 친다고 안 하셨나요? 목탁은 경금하고 갑목이 있어야 돼. 경금에 갑목이 있으면 목탁을 잘 쳐요. 물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근데 사울의 경금은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경금에 갑목이 있어. 사울에 태어났어. 이런 경우도 갑목이 죽는다고 보는 거야. 사울의 경금은 굉장히 금국목으로 해본다고. 갑경충이 아니다. 아니, 갑경 그 분발해라. 자극받는다가 아니라 이럴 때도 갑경충으로도 갑목을 쪼갠다고 보거든. 사울의 경금은. 사울의 경금에 갑목 붙여있으면 갑목이 깨져요. 충으로 가서 갑목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자진 수국을 된다 하더라도 사울의 경금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고. 아까 나는 사울에 대해서 신자진 수국만 봤는데, 아, 사울이란 건 내가 미처 생각 못 했네. 그리고 또 신자진 수국이 돼도, 아까도 설명을 내가 잠깐 했는데, 신이란 글자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을 짜도, 결코 신약이다, 뭐, 줏대가 없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설이 많아요. 단지 식상국을 짰을 뿐이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식상국이니까 모르겠어. 일이, 내가, 군인 같으면 부하들이 많은 거고, 내가 학원으로 하면 학생수가 많은 거고, 이분이 스님을 하게 되면은 신도수가 많은 거고, 내가 공장을 오게 되면 종업원이 많은 거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와. 정신이야. 자아가 왔어. 자혼이 왔어. 자혼이면 신자 수국으로 보면 누가 변했어? 배우자가 수로 변해버렸잖아. 그럼 배우자가 뭘로 변했어? 물로 변해버렸잖아.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가 있다고도 또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났다고도 보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놔. 격국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도 변해가지고 신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 배우자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풀이하면서 노하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어느 딱 특정된 이론이 100% 정확하지는 선생님, 않아요. 예. 그러면 염불을 잘하는 스님은 사주에 뭐가 있어야지 염불을 잘해요? 질문이 왔으니까 질문을 드리지. 염불? 아까 목탁은 아까 경금의 갑목이거든? 경금 갑목이면 목탁을 잘 쳐요. 내가 경금의 갑목 있잖아. 난 목탁 잘 쳐. 잘 친다니까? 이번 목탁을 내가 치다가, 목탁도 일자 목탁이고, 계속 뚝 두드리는 게 일자 목탁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내가 저거, 드럼식으로 쳤어. 드럼식으로 먹다가 쳤어. 내가 음률에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스님한테 욕먹었네. 드럼식으로 음악적으로. 자, 일단 신유술을 봐요. 신유. 이 신인이란 글자가 서방 종토라는 의미가 있어. 이건 역마지살이죠. 내가 절에 다녀, 신도로서. 신도로서 절에 다니는데 신금이 있으면은 신이란 글자는 요식행이야. 요식행.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천수경 들고 다니겠지, 반야신경. 천수경, 금강경 들고,
자리는 가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은, 어이구, 교회 다니네. 저 사람은 절에 다니, 열심히 다니네 할거 아니야. 사람들 볼땐 들고 다니니까.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유랑 글자가 있으면 그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유랑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계속 연구를 해. 성경을 외우려고 그러고. 또 불교 신자 같으면 어때? 한야 신경을 대해서 거기서 해석을 달고 해석을 보고 또좀 외우려 그러고 천수경을 암송을 하려고 그러고 신묘장구 대다되면 암송으로 이래 이렇게 술이 있는 사람들은 선이야 선 참선을 해. 그래서 술이 있는 사람들은 선방이 잘 들어가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을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술 있는 사람들. 술 있는 사람. 기도 열심히, 선방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도 닦는 사람. 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탈이야, 문자 그대로. 이거 해를 정면이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해가 있는 사람들은 해란 것은 바다 가장 심해를 의미해. 심해에 들어가면 빛과 소리가 없어. 그래서 정멸이야. 완전히 고요한 세상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어도 요술에만 있어도 이건 좋지. 굉장히 돋던 거다. 나는 술이 두개 있어. 그렇게 나는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 나도 해탈이 안 되는 거야. 정멸 복음에 들어갈 수는 없어. 근데 이 사도 봐. 뭐가 있어? 신이 있어. 근데 이 진토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봐. 진 있는 사람들 자리를 안 움직여. 피부가 무겁다니까? 그럼. 자, 여기는 보니까 여기도 진토가 있는 거야. 신도 있고. 이런 분들 밖에 나올 때 항상 책을 두고 다니지 않을까? 책. 그 스님이니까 천수경, 금강경, 관야경 막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바랑 쪽에는 그런 경들이 들어있겠다. 신. 항상 요식은 해야 되니까. 요식은. 진토 때문에 한번 자리에 앉으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해수가 없으니까 해탈은 좀 힘들지 않아요? 몰라, 대운에서 오면 또될 수도 있어. 또 질문 한번 해보자. 나는 진토가 없어. 나 사실 나는 화가 굉장히 많잖아. 한자리 오래 못 있어.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해도 앉았다 일어섰다가 엎어졌다 해. 뭐안 돼도 못 오겠더라고. 진토가 없으니까 일어섰다가 경례 돌아다니면서 경을 하면서 앉아 있을 못 오겠어. 사주가 기가 막혀. 잘 맞다니까, 성향이. 선생님들도 자기 사주에 진토 있는 사람들이 진득은 안 돼서 공부해요. 진득이지 안 돼서. 나는 이제 진토가 없잖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책을 들고 나는 골목길 다니면서 책을 본다니까. 선생님, 저도 진토 없이 술토에다 화가 왕한 사주인데, 저도 기도를 한 곳에서 오래 못하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는 것 오래 앉아있지는 못해. 아니, 스님 사주가요.
아이고, 안 되나? 예. 스님 사주가요, 화가 너무 많은데요, 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쟤도 있어? 예, 제가 저기 시지에 있네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요. 여자들은? 예. 그것만 갖고 이렇게 잘 봐야 알겠는데, 일단 제가 있으면 뭘 담당해? 정무를 담당할까? 아니, 그게 네. 아니라, 그냥, 뭐랄까. 조계사 스님이긴 한데요. 저기, 조계사 스님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 사찰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 재성 있으면 주지스님이라 했잖아. 그러면 정무를 보겠다. 돈을 만져야 돼. 아, 그래요? 그렇게 개인 사찰 가지고 있지. 예. 그리고 근데 개인 사찰이 지금 시의 재성이란 건 뭐예요? 예? 말년에 내 활동 무대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자기 사찰을 가지고 있네. 예, 지금 그런데 지금 뭐 하여튼 화가 굉장히 왕해요. 그 돌아다니 좋아하지. 역마성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언제 기도하냐? 일단 화가 강하면 연마성이 강하다니까. 한 자리에 불이 났으니까 못 앉아 있어. 일주가 뭔데? 일주요? 경호일주예요. 일주를 깔아. 경호일주예요. 경호. 경호. 굉장히 말 잘하겠네. 예, 말좀 잘하고요. 굉장히 말 잘해, 경호. 경호일주에다가 병호. 병호월이에요, 병호월. 병호, 병호, 그냥 병호에다 오에다가 그러네. 정유생이에요, 정유생. 그런데 이제 김요일주예요, 김요일주. 여자예요, 여자. 근데 이 기토가 이 사주 핵이잖아. 아, 그래요? 기토가 여기 올해 엄청 뜨겁잖아요. 병정 네. 왔는데 기토가 습토가 좀 잡아주는 거야. 기토 핵이야. 그러니까 기토가 이 경금 핵이니까 기인의 덕이 있어요. 누군가 도와줬어. 그래요? 기토가 기인이잖아요. 그 기인. 귀인이고. 그럼 기토가, 말려는 괜찮을. 이분이 아까 자기 사찰을 차렸는데 누가 많이 예.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님들 무슨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돈으로 저러죠? 젊은 날에 공무원 생활하다가 스님이 됐어요. 정요. 정요, 국가 자리에 정요, 정화가 요 생제를 깔고 있는데 요금이 녹아버렸죠, 와에. 예. 그럼 폐에도 문제가 있어, 폐. 폐에. 예. 요금이 녹았잖아요, 와에. 그래, 직장 생활을 하기는 힘들지. 이 사람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대장 노릇했죠. 초등학교 때. 아, 그거 모르시죠? 그것까진 모르겠고요. 여기 양인이잖아. 양인은 뭐칼 차고 다녔기 때문에 대장로를 해댔던 것은 관에서 반장, 부반장 다 했다, 그 말이. 자기 과실을 좀 해는 것 같아요, 스님이지만. 그렇지. 그리고 경금 5월생 뭐라 그랬어, 아까? 경금 5월생. 아까 또 금방 나왔잖아. 경금 5월생. 굉장히 예민하고, 예. 또, 머리 비상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남한테 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경금 모을 때는. 또, 와가 마이크잖아, 그죠? 마이크. 혀. 예. 말을 얼마나 잘해. 그래서 와, 말 타고 다니. 연부를 잘한대요. 그래.
말을 잘해, 말을 잘하고, 이분은 좀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 예. 방금이 감옥 있으면 목소리가 우렁찬데, 파토가 강한 사진들이 좀 허스키해, 목소리가. 근데 지금 개축대운이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개축대운이면 이분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개축은 괜찮았지. 오래 개축은 타서 조우가, 이 사주 자체가 오래 되면서 조우가 전혀 안 됐잖아, 지지에. 이거 가장 예. 꼭 어려운 거야. 예. 개축 경우는 겨울로 갔기 때문에 조우가 해결해. 이 천간의 기토가 이 사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반드시 아. 누군가 도움을 받아요, 기토. 누군가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기인이 나타나도 도움을 준 거예요. 기토가 없다고 봐요. 기토가 없다고 보면은 아, 일세계 경금 살겠어, 못 살겠어. 어쨌든 일단은 경금이 오중에도 병화 편관이 나왔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뭐랄까, 억척스럽다 할까? 네. 굉장히 억척스럽고,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가 예. 비상한 거. 물론 경금 오울정도 머리가 비상한데, 말 다르고, 굉장히 억척스럽고, 머리 비상하고, 근데 기토가 조우 역할을 해줘요. 근데 머리 비상한 건잘 모르겠는데요? 머리 좋은 거는? 예. 머리 비상한 건잘 모르겠고, 저하고 한번 그 전에 명리를 조금 그냥 독학하듯이 했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말하자면, 뭐랄까. 남의 사주만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남의 사주만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몇 마디 하면, 그거 다 적어가지고 가서 신도들한테, 신도들 사주겠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았어요. 건강은 유금이 높기 때문에 폐만 조심하면 되고, 항상 화가 강한인데 염증이 시달리는데 다행이자 해자 축으로 가니까, 거기서 벗어나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갑인대원 되면 어떨까요? 갑인대운이 오면 어떡해요? 얘는 화구고 짜겠죠. 예. 갑이, 갑인이 아니라도 갑기 합 때문에 문제가 온 거야. 기인이 사라졌다는 거. 기인이 사라지면은 배신자들이 나타나요. 예. 배신자들이 나타나고, 얘는 화로 가면은 유금, 경금 다 녹아버리겠지. 오히려 병화도 정화 역할에서 경금 녹이잖아요. 문제, 건강이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그냥 경신일주 하다 보니까 임신일주, 경호일주가 다 나왔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